서울대 미대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제출하는 그림을 한 장당 수십만 원씩 학생들이 돈을 받고 대신 그려주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. 검찰이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. 병원들이 사용이 중지된 약을 한 해 동안 250억 원어치나 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